원진은 방어의 위원단이다. 결심이야, 내구에 원진을 공격해보라. 결심은 내구를 공격하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충수리가 내금의 원진을 공격해보라. 충수리는 화려 내금의 공격하라. 원군은 결신한다. 원군 방 아우.
않아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음을 알았으니 진법 시범은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진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개인의 구애가 귀에 따르지 못한다면 진법의 전술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터. 영상대감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진법의 효율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진법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적을 멸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무의적 기능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무의 수준이 궁금한 것이오. 정파원께서는 내금이 좌우와 우부 중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소? 신의 생각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내금이 좌우와 우부 진영을 대체하는 병사들은 쌓은 우열을 겨루되 전세 섬시로 호위군의 기계를 드높이도록 하라. 내금이 좌우와 우부 병사들은 앞으로 나와 우의 대결을 펼치도록 하라. 병사들은 앞으로 나오라. 내금이 각부 병사들의 자존심과 무예 대결이 펼쳐지는 순간이군요. 지금 우부 병사들이 들고 있는 장검은 칼날에 긴 자루를 더해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을 베고 찌르기에 아주 유용한 무기입니다. Tangong is a long sword that is suitable for attacking distant enemy. 장치는 여기 혹시 멸치를 입던 뒤지? 조경과 효과가 되게 기계 스케일러들이 유리한 기계 Thank you.
일반적인 보병의 휴대 무기로서 지르기 위한 병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적에게 아주 위협적인 무기로서 근접거리에서 자리를 짧게 잡...